결과를 약속할 순 없어도 이 클럽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는 건 보장할 수 있어요. 최근 토트넘 팬포럼 행사에서 손흥민이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내놓은 대답입니다. 구단에 대한 책임감과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야 하는 대답이었죠. 주장 완장을 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토트넘의 아이콘이 된 손흥민. 혹자는 더 좋은 조건의 구단으로 갈 수 있었음에도 손흥민이 10년 가까이 토트넘과 의리를 지키는 이유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손흥민이 토트넘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얼큰한 뉴스에선 손흥민이 10년 가까이 이어오고 있는 토트넘과의 인연, 그 이야기를 전부 모아보았습니다. 1. 레버쿠젠. 토트넘과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손흥민이 몸담았던 레버쿠젠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3년 손흥민은 독일 함부르크를 떠나 바이어 레버쿠젠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이적료만 1000만 유로로 당시 레버쿠젠 구단 역사상 가장 비싼 금액인 만큼 구단에서 손흥민에게 거는 기대감을 짐작해 했죠. 하지만 14-15 시즌 하반기로 가면서 손흥민은 점점 벤치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체력, 경기력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슈미트 감독은 늘 손흥민을 후반전 초반에 교체를 하기 시작했죠. 별다른 설명도 없었기에 손흥민은 답답함을 느껴야 했습니다. 슈미트 감독이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가 추구하는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상대의 빌드업을 막기 위해 라인을 올리고 수비수 한 명이 적극적으로 중앙에 올라가는 전술 때문에 레버쿠젠에선 벨라라비와 차라노글루가 마음껏 공격을 하는 동안 손흥민은 부족한 수비를 채워주는 시기였죠. 아시안게임 차출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출전을 두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레버쿠젠에 손흥민 차출을 요구했지만 레버쿠젠은 손흥민은 팀의 중요한 선수다. 독일 분데스리가 경기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팀 전력을 고려해 보낼 수 없다 라는 입장을 밝혀 결국 손흥민은 군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놓쳤죠. 15-16 시즌 개막 이후 두 경기 연속 후반 초반 1순위로 교체를 당하면서 손흥민은 이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때 손흥민에겐 리버풀과 토트넘이 적극적으로 구애했는데 손흥민의 마음은 토트넘으로 기울어졌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 함부르크에서 데뷔했을 시점에도 1200만 유로를 제안했던 적이 있었고 그를 위해 등번호 7번을 남겨둘 정도로 애정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죠.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의 인터뷰에 따르면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손흥민을 데려가기 위해 직접 개인 헬기를 타고 날아와 레버쿠젠 단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협상은 결렬됐고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세 번째 협상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자 보다 못한 손흥정은 아들을 위해 레버쿠젠 단장을 찾아가 재협상 기회를 얻어왔습니다. 이렇게까지 선수 측에서 이적 의사가 강하다는 사실에 당황했다고 하죠. 손흥정은 내 자식을 인정하지 않는 감독과 갈 수 없다. 그래서 토트넘 이적이 너무나 간절했다 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레비 회장은 일단 손흥민을 런던으로 데려가고 구단끼리 이적료 협상은 유선으로 진행하되 성사가 되지 않으면 손흥민을 돌려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를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이날부터 레버쿠젠은 손흥민을 마치 팀을 버리고 도망간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며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훈련하던 레버쿠젠 동료들조차 손흥민의 행방을 몰랐다고 하죠. 그리고 토트넘은 결국 손흥민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레버쿠젠은 구단 역사상 가장 비싸게 주고 산 선수를 가장 비싸게 판매한 역사를 쓰게 됐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버쿠젠과 손흥민의 인연이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닙니다. 슈미트 감독 역시 손흥민의 이적 소식에 실망스럽다고 말하긴 했지만 이후 챔피언스 리그에서 토트넘을 상대하게 되자 옛 제자가 잘할 것이라고 덕담을 해주기도 했고 최근 레버쿠젠은 손흥민의 생일을 기념하며 태극기와 함께 게시글을 올려 그를 축하했죠. 2. 토트넘 첫 장. 신입생의 위기. 힘든 시간 끝에 프리미어리그로 입성하게 된 손흥민. 토트넘 이적 초반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의 애정을 듬뿍 받았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처음 손흥민이 뛰는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고 달리기 능력과 집중력에 반해 사우샘프턴 FC에 있을 때부터 손흥민과 계약을 하기 위해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하죠. 다만 당시 손흥민은 레버쿠젠을 택했고 결국 토트넘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첫 시즌은 쉽지 않았습니다. 부상 등 여러
악재가 있었고 경기마다 최저 평점을 받은 손흥민을 두고 토트넘에서 그를 팔고 이적료 2200만 파운드를 다시 회수할 것이라는 이적설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토트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확신한다. 구단으로부터 이적설에 대해 들은 바가 전혀 없다. 라며 선을 그었죠. 손흥민은 이전 독일 리그와 다른 프리미어 리그에 적응하면서 토트넘의 전술에 폼을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빠른 템포의 카운터 어택을 자주 활용했던 함부르크와 레버쿠젠과 달리 토트넘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패싱 플레이를 요구했습니다. 주전 경쟁에서 밀려 벤치에서 출발했고 출전 도중에도 교체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포체티노 감독에게 찾아가 토트넘에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며 독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후문까지 들려왔죠. 하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데뷔 시즌 활약이 부진했음에도 레버쿠젠과 달리 손흥민의 국가대표 차출을 매번 허락했죠. 2016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에서 손흥민은 와일드카드로 선발돼 독일을 상대로 골을 넣는 등 활약을 보였지만 결국 8강에서 온두라스에 패해 병역 특례는 무산되었습니다. 올림픽에서 돌아온 손흥민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선발 출장한 4라운드 스토크시티전에서 바로 첫 골을 터뜨렸고 이날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 첫 출발을 MOM으로 시작했죠. 대표팀 경기를 다녀온 이후 부상으로 인한 부진 있었지만 토트넘의 믿음에 보답하듯 손흥민은 첫 시즌 부진을 털고 새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당시에 손흥민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손흥민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다. 시도하고 또 시도한다. 처음 적응할 땐 누구나 힘들다. 어려운 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손흥민은 인내했고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달라진 상황. 그리고 2018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국축구협회에선 또 한 번 토트넘의 손흥민 차출을 요청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엔 조건을 내걸어 허락했죠. 바로 아시안게임 차출 전 토트넘과 재계약을 진행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토트넘 구단은 철저히 이익을 계산해 움직이기 때문에 손흥민과 재계약을 두고 분명히 계산기를 두드려 봤겠지만 그렇다 해도 손흥민의 금메달이 무산될 경우 토트넘이 안고 갈 손해가 있었기에 어느 정도는 도박이나 다름없었기에 많은 팬들이 놀랐죠. 그렇게 손흥민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하고 아시안 게임으로 향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모두가 알다시피 한국은 일본을 2-1로 꺾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손흥민이 골머리를 앓았던 병역 문제 역시 말끔히 해결됐죠. 당시 손흥민은 러시아 월드컵,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아시안컵까지 대표팀 경기를 치르고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을 기점으로 손흥민의 주가는 치솟았습니다. 손흥민이 팀에서 해리 케인과 델레 알리의 부상 공백을 완벽히 채우면서 최근 2년간 토트넘은 케인이 아닌 손흥민의 팀이라는 평가를 받아냈죠. 반대로 토트넘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케인이 맨시티로의 이적을 요청했고 누누 감독이 부임해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죠.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에도 손흥민이 핵심으로 활약해야 했기에 토트넘은 재계약에 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 이번엔 손흥민이 토트넘에게 먼저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팀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내린 것이 의아할 수도 있었지만 그동안 자신을 믿어줬던 토트넘에 대한 보답을 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손흥민은 지난 6년간 토트넘에서 뛴 것은 이미 큰 영광이었다. 구단이 그동안 나에게 큰 존경심을 보여줬고 토트넘에 있게 돼 행복하다. 팬, 동료, 스태프와 함께 있는 한 토트넘은 집과 같다. 라고 전했죠. 토트넘 역시 손흥민에게 주급 20만 파운드와 성과급을 제시하며 그의 결정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4. 2023년 토트넘의 아이콘이 되다. 손흥민은 콘테 감독과 선수들의 불화가 끝까지 치닫을 무렵에도 케인과 좋은 호흡으로 계속해 자신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토트넘의 레전드 에릭센, 알리, 케인, 데스크라인 중 손흥민만이 홀로 남게 되었죠. 콘테 감독 지휘하에 고통을 겪었던 토트넘은 선수들의 진가를 알아봐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만났습니다. 이번 포스텍 감독의 최고 성과가 손흥민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손흥민은 팀 전체를 아우르며 캡틴이자 토트넘의 아이콘으로 활약하고 있죠.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토트넘 내부 분위기에 팬들을 만나기 꺼려했던 내비 회장은 밝게 웃으며 손흥민과 포스텍 감독을 주축으로 팬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손흥민은 직접 본인이 중심에서 카메라를 들고 내비 회장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사진을 찍어 그의 입지를 짐작해 했죠. 한편 팬 포럼 자리에서 손흥민이 주장 완장을 달고 토트넘의 변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손흥민은 원정 경기에서 팬들
팬들 앞에서 모이는 행위에 대해 힘겨운 한 해를 보냈고 선수들과 팬들 간의 거리감이 느껴져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시즌 내내 이 행위를 할 생각이라며 선수들은 90에서 100분간의 응원이 필요하고 선수들 간의 연결고리를 이미 구축한 상황이라고 했죠. 메디스는 좋은 생각이라고 답장이 왔는데 로메로의 답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라는 손흥민식 농담으로 평소 토트넘 내부의 분위기를 짐작해 했습니다. 달라진 토트넘의 분위기는 외부에서도 체감할 정도였습니다. 손흥민은 도핑 검사를 하는 직원이 와우, 여기 분위기 완전 달라졌다 라고 전했다며 선수들 스스로도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밝혔죠. 본인처럼 토트넘으로 이적해 적응이 어려울 것 같은 신입생들은 물론 개인 사정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히샬리송까지 손흥민의 손을 거치지 않은 멤버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선수들은 매번 경기 직후 손흥민의 SNS로 달려가 댓글을 다는 충성심까지 보여주고 있죠. 오,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을까? 손흥민은 사우디에서도 이미 거액의 제안이 들어온 상태. 내년 여름이 되면 토트넘은 손흥민을 헐값에 넘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금관가도 같은 손흥민을 토트넘이 놓친다면 경기력은 물론 구단의 가장 중요한 수익적 측면에서 손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통으로 유명한 폴 오키프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의 재계약에 관한 비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2025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데다 현재 31세인 손흥민에게 이렇게까지 구단에서 재계약에 매달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포스텍 지휘하에 토트넘은 존슨, 클루셉스키 등의 어린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평균 연령을 낮추고 있는 데다 1, 2선 공격수 선수들의 경우 신체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죠. 게다가 손흥민이 현재 주급으로 20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데 그 이상을 생각하고 있다면 토트넘 측에선 손흥민의 헌신과 충성심에 최대한의 보상을 주려고 하는 듯 보이죠. 팬들은 손흥민의 재계약을 통해 어린 선수들에게 손흥민과 같은 충성심과 폼을 유지한다면 구단이 얼마든 보답을 해줄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주장 완장을 차고 있고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원하는 행복 축구를 할 수 있다면 잔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었음에도 트로피 욕심으로 미넨에 이적한 케인과 달리 손흥민은 끝까지 런던에 남아있으니까요. 사우디의 제안에도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한다는 자부심과 좋아하는 리그에서 한다는 게 중요하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직도 해야 할 숙제도 많다. 잘 돌아가서 준비하겠다 라고 딱 잘라 거절했던 그였습니다. 이에 토트넘 측에선 계약 연장이라는 옵션까지 준비하며 크리스마스까지는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팬들은 손흥민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응원할 것이라며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로 남을지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한국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연일 이름을 올리며 구단에서 놓치면 안 되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이 감격스럽기도 한데요. 과연 손흥민은 10년 넘게 토트넘과 함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